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오늘도 지금 전 세계적인 브레고리 라인의 국가들과 그다음에 일본의 이 도호쿠 지역에서도 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의 지진을 보겠습니다. 그 지진이 참 걱정이 돼요. 이 도호쿠 지역에. 오늘도 그 지금 보면 이와때 지진 났죠? 아까 보니까 이와때 지진 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와때 앞바다에서 오늘 오전 10시 43분경에 이와때 앞바다 4.0의 강진. 그다음에 또 이와때에서 이번엔 내륙 지진입니다. 또 4.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아오모리 현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와때현에 영향을 주면서 저는 그이 바누아투라든지 뉴질랜드의 지진이 도호쿠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뉴질랜드라든지 바누아투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미남이 도호쿠, 어떤 때는 기타 도호쿠 쪽으로 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륙 지진이 난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지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내륙 지진이 4.1이지 만약에 이 내륙 지진이 만약에 뭐 7점대라든지 나면은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날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사우샌드위치에서 7.1이 났듯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카가와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카가와에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어딨죠? 카가와의 지진 여기 있죠? 이 카가와에 지금 보시면 8월 20일 오전 5시 몇 분이죠? 오전 5시죠? 오전 5시에 이 카가와의 지진이 있었어요. 3.5인데요. 여기가 시코쿠 섬이죠. 예, 시코쿠 섬인데 이 카가와 서부의 이 지진은 2004년도 이후로는 카가와에 지진이 없었습니다. 2004년 이후로 지금까지 총 7번 카가와의 지진이 있었는데, 총 7번 지진이 있었는데, 그 7번 중에, 지금 2번이, 그러니까 3번이 동일본 대지진이었고, 그 7번 중에 3번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카가와의 지진, 카가와현의 지진은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진 나지 않던 그런 카가와의 지진이 요번에 2000 저기 8월 20일에 발생됐다는 거. 2004년부터 2021년까지 7번뿐의 지진이 안 났었고.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2번 났고요. 그러한 지진이 지금 8월 20일 났다는 것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카가와의 지진. 이런 부분들은 좀 리즈너블하다고 보죠.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 카가와의 지진은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또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건 좋아요. 걱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나오는데, 글쎄요, 뭐. 근데 이게 그래요. 이게 제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정답이 없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아직은 과학적으로, 올해 이렇게 지금, 사실 그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에서의 지진이 일본 도호쿠 쪽의 지진과의 연관성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저 오늘 또 보시면은, 오늘의 지진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이와때에서 지진이 나는데, 이게 또 바누아투의 지진들이 나면서, 또 이렇게 이와때의 지진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그 관련 연관성을 보고서 또 이렇게 어쨌든 뭐왜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항상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난다 그래서 도호쿠에서 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되고
2021년에는 왜 이렇게 바누아투, 뉴질랜드 이 라인에서의 지진이 도호쿠 지역, 기타 도호쿠나 미나미 도호쿠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올해의 어떠한 상호 연관성이라고 좀 봅니다. 2021년도에 어떠한 그 해저의 움직임이 이 브레고리 라인의 해저의 움직임이 이그 바누아투와 이 일본 그렇게 버리면 사실 더안 좋은 거긴 안 좋은 거죠. 그만큼 이 바누아투와 뉴질랜드 쪽의 해저의 지질이 해저의 그쪽에 필리핀 해판 쪽에 이쪽 일본 쪽으로 지금 북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더안 좋은 얘기긴 한데 지금 글쎄요 지금 뭐 사실 어저께도 보면 니가타 지진 사도에서의 지진 가스오라 지바현 뭐 이바라키현의 하사키라든지 후쿠시마에서도 아직 강진이 있었죠. 계속해서 지금 강진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맞아요. 사실은 걱정을 하시고 뭐 비상용품 준비하시고 뭐 비상식량 가방 하나 준비하고 있다. 뭐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이해가 안갈 거예요. 우리 아니 무슨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배낭 하나 그 실제 상황이에요. SNS상에서 지금 그런 분들이 뭐 다는 아니죠. 물론 그 SNS상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다 그래서 그게 그분이 전체 일본을 대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긴 계시다는 거죠. 지금 뭐 가방 하나, 백팩 하나 준비하고 있다. 들고서 바로 지진 나면은 그 안에 다뭐 여러 가지 뭐 손전등이나 뭐 비상식량 바로 뭐 밖에 나가서 뭐 대피하겠다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 후쿠시마에 어제 5.2도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런 불안한 상황인 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과학적이면서 좀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도 남겼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 일본 기상청에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많이 불안한데 현재 지금 뭐제 방송도 보시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진 방송들을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이제 지진에 대한 그런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테니까 이제는 물어보는 거죠. 좀더아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지금 최근에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의 뭐 지진들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진들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지 뭐한달 동안 7클래스의 지진이 지금 12번 났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좀 불안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겠죠.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난거 알고 있지 않느냐 도호쿠에 그러면서 이제 그뭐 지금 뭐 어제는 니가타라든지 특히 그이 가스오라라든지 하사키 쪽의 지진은 후쿠시마하고 어저께 5점대의 지진이 계속 났는데 이거 좀 불안하다.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달라라고. 솔직히 저라면은 그러니까 일본에 이렇게 많은 지진이 나는데 매일같이 그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그 지진이 있습니까, 일본에? 또 일본 분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데이터를 잘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 기상청의 지진을 연구하시는 일본 기상청 분은 분명히 어떠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거란 얘기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지만 솔직하게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생각. 이렇게 유튜브에 대놓고 얘기를 못 하겠죠. 공무원인데.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사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현재 내가 느끼는 이 오늘 이와대현의 이 지진, 지금 두 번의 지진, 특히나 이 내륙 지진은 어떻게 본다? 오늘 또그 오전 6시 33분에 사우스샌드위치에서 또 7.1의 지진이 났는데, 이 지진은 나는 어떻게 뭐 그분의 생각이 분명히 속에 있는 생각을 들어야 돼요. 공식적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7점대 강진이 나고 나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상청에 물어봐서 기상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는 큰 물론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이건 신이 알수 있죠. 하지만 뭔가 어떤 불안한 낌새는 사실 있긴 있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여러 번 방금 말씀드렸죠. 그 레퍼런스 히스토리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질문을 못했죠. 그러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이 9.1 강진이 터졌죠. 한신 아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마모토 대지진도 마찬가지고요. 니가타 대지진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일본 기상청 지진 담당하시는 분의 속마음을 저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일본에 살고 있다면 저라면 찾아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전화해서 얘기 안 해줍니다. 공무원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대현의 지진이라든지 후쿠시마의 어제 5점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못하죠. 만나서 저를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 지진 관련 재난용품도 구매를 하고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가방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 백팩을. 그리고서 언제든 밖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말을 SNS에 올릴 정도라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